자, 자이언트 네트워크로 인천 국제 물류센터 이제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 구령에 맞춰서 동시에 잘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비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잘라주세요. 20년을 넘어 희망의 50년 사업으로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시작되었던 자이언트 네트워크 인천 물류센터가 드디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의미하는 바를 배웠으며 1년 전 기공식 경사를 통해 급속하는 변화의 하늘의 기에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로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는 다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저희 주요시장이 중국, 미국, 베트남 등 해외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현재까지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은 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인프라 구축단계로 금일 이후에 본격적인 설비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지운전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구역 신천 출구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내 주민께서 함께하시어 그 힘이 될 뿐 아니라 그의 부호와 사명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인천 국제물류센터 석정 권리대회도 그에 걸맞는 더욱 큰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새로운 시장을 열고 보완한 기업가치를 창출한 기업과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물류센터는 총 공사비 73억 원, 부지면적 6,089 제곱미터, 연면적 7,734 제곱미터, 지상 4계층 사무실, 지상 2계층 냉장 일반 상온 창고, 5개 위험물 저장기 처리 시설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 및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과 직결되는 최적의 진출 입로 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무실 및 창고 시설은 전면 남서향으로 최적의 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497평 4계층 사무동은 전면 공원뷰와 골프장 뷰를 품는 빼어난 조망권에 쾌적한 근무환경을 자랑하고 인근 업무지원시설 및 승용차, 화물차 주차장이 연접된 갑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계층 창고시설은 화물의 진출입 동선을 인아웃 분산시켜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정원 냉장시설 2개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세화물 및 내공 물품이 취급될 예정입니다. 5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모든 종의 위험물 취급이 가능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자이언트 네트워크 인천 국제공항 국제물류센터 개소식은 그야말로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승인된 자이언트 강사 19년 만에 국내 국제 소프트로서 처음으로 약 2,000평을 대중인에게 사무동 500평을 이룬 연면적 약 2,300평의 국제물류센터를 갖다가 발휘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이언트 네트워크는 제 개인적인 사명으로는 장사 50주년, 장사 100주년이 됐을 때는 세계적인 급성기업인 DHL과 UPS, 페덱스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계속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 시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흑자를 냈다는 그 자체로서 대단히 놀랍고 반가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고 우리 한국 물류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만큼 그래도 우리 경제는 OECD가를 포함한 86개 중에서 가장 잘 버텨내고 있는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